자, 4번 문장. 2011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7급 문제로 보기로는 조금 그래요. 너무 쉬웠던 문제 같아. 1번 보자. 1번에서 영작으로 내려가 잘 봐. 제 나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나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비긴이죠? 비긴은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다는 거지. 일단 밑줄. 2번 봤어. 2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야? try 하나 봤죠? tr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 ing면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자, 3번의 문장에서 보니까 1번의 문장하고 3번의 문장을 잘 비교해봐. 1번에서 to look 했다, 동그라미. look. 4번 했다, look. 보이니? look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look은요, 매등식 동사야.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알겠지? 자동사일 때는 어떻게 쓰이고 타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를 볼 때, tell. tell하고 say하고 차이점. 이런 것처럼, look, see. 이런 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 놔야 됩니다. 알겠죠? 차근차근 내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줄 거예요. 됐어요? 3번은 관용적인 표현이야.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이런 문장들 좀 많이 알 건데, 우리는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죠? 영화는 보죠. 한국 영화만 봅니다. 한국 영화 보죠. To print에서 not sell. 몇 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러면서 보니까, 자, 문법 설명 부탁해요. look by look. look은 2형식, 3형식, 5형식에 쓰이는 거야. 몇 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에. 자, look clear. look sound.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 clear라는 형용사 나왔지? 자, look at. 그랬어요. 이 한간에 이 동사를 자동사 일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친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이걸 일형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지금 수동태 되니 안 되니? 나는 그를 보았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보여졌어요, 그죠? 참 수동태가 되죠?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동태의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이해 돼요? 자, 룩에 정리할게요. 룩은 자동사야, 물론. 자, 이것은 전치사예요. 근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구실을 해. 무슨 구실을 해? 타동사 구실, 이어동사의 구실이 알겠어요? 타동사의 구실을 해. 그래서 I가 주어고 루겟이 동사고 힘이 목적어야. 그래서 몇 형식? 3형식. 알겠지? 루겟 그러면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문장이에요. 알겠지? 그렇지만 룩은 여기서 룩만 따지고 보면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5형식 문장 보니까 타동사도 있네요. 자, I look him kind, 그죠? 나는 그를 친절하게 보았다. 이 말이니? 몇 형식? 5형식 동사. 이럴 때는 제가 그를 친절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거고요. 자, look at, 무엇을 향해서 보다, look after는 돌보다. look을 다 정리한 거며. 알겠지? 앞에서 보니까 그는 내 나이로 보기 시작한다. 영작 문장은 우리가 풀어갈 때 하나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도외를 해보면 돼요. 자, he가 주어야. 시작했다가 동사죠? begin은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지? 자, look은 다시 뭐야? look은? 자, 타동사 보니까 그의 나이로 본다, 이거지. 그죠? 여기는 뭡니까? look, he says. he says는 그러면 뭘까? 이거 타동사일까? 지금 뭘까? He says. 뭐예요? 보어로 보이겠죠? 보어로? 그래, 안 그래? 근데, 보어로 보면, look 다음에 happy, look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형용사만 나온다겠지? 알겠지? 형용사. 그럼 문장 맞아요? 이건 타동사겠네, 지금. 그죠? 보인다. 알겠죠? 무슨 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니까 지금 뭐가 나오겠어? 아니야. 근데 이건 보어로 보는 거야. 룩이 형용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요? 룩이 보어로서 his age를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그의 나이처럼 보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거야. 타동사로 봐보니 이 문장 틀려요. 자동사예요. 알겠지? 자, 강도가 문을 열고 있는데 경고장치가 울렸다. 자,
알람이 주어져. 알람이 울렸습니다. 언제? 자, 러버가 try 시도할 때 이 말이겠죠? 여기 to open은 이게 이제 try 다음에 ing를 가지고 아니면 to 부정사를 가지고 목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부사로 본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try는 ing, to 부정사 다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냥 봅시다. 알겠지? 부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둑이 시도했습니다. 일단은 뭐 하길? 문을 열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이 말이겠지? 문막이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볼품문 없었지만 편하다. 그랬지? 여기서 그것은 대단치 않다. 그것은 대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편하다. 이 문장이야. 자, 보세요. 일단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보호겠지. 그래 안 그래? 보호면 컴포터블이랑 형용사 나왔죠. 여기도 뭐겠어요 지금? 형용사 나왔죠. 됐어요? 이거 머치가, 근데 머치가 형용사일 때는 많은의 뜻이야. 머치가 부사일 때는 매우의 뜻이야. 자, 대명사일 때는 대단한 것이에요. It's not much. It's not much.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편안합니다. 그것은 볼품은 없지만 편안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볼품은 없다. 대단하지 않다는 게 뭐야? 볼품은 없다는 거지. 이거 품사는 뭘까 지금? 다시 형용사면 뭐라고요? 많다. 그럼 이것은,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부사면 그것은 매우가 아닙니다. 대명사일 때는 그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품사는 뭐예요? 대명사지, 대명사.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보기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그러니? 근데 I have a pen to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앉을 의자지. 됐어요? 무슨 용법? 형용사지 용법. 형용사의 용법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뒤로 가서, 자, 검사를 해본다겠지? 그러면 sit chair. 자, 의자를 앉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의자에 위에 앉다. on이 필요하겠지.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look much. 아까 look은 타동사가 되면 뭐라겠어? at이 필요하다겠죠? 5형식이 아니고 3형식일 때는 뭐라고요? at이 필요하다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필요하는 거야? at. 알겠지? 이건 지금 몇 형식 동사야? 무슨 동사야? 자동사니까 뒤에 his age라는 보호가 나온 거고. 이해됐죠? 자, look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기에는 대단치 않지만 편안합니다. 이런 문장이지. 됐죠? 그 다음 문장은 수거적인 문장이야. To put it in the nut cell. 자, 우리가 nut cell 했다가 뭡니까? 호두 껍질 같은 이렇게 nut cell, 뭔가 껍질 했다가 다 밀어 넣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요약하자면이 to put it in a nut cell이에요. 알겠죠? 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것은 비동사죠? 뒤에 보호죠. 시간 낭비입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됐어요? 7급 문제로 봐줘도 되겠네요. 자, 뭘로 바꿔야 된다? look at로 바꿔줘야 된다. 이해됐지?